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님과 밤낮으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쿡 찌르면 혈기 나고 누가 이렇게 좀 억울하게 하면 못 견디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속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국이 있죠. 그러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전해야 돼. 그죠? 근데 내 이웃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나한테 좀 서운하거나 힘들게 한다고 해서 천국을 줘야 되겠어요? 지옥을 줘야 되겠어요? 나를 괴롭히면 지옥을 줘요. 근데 천국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천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절제하면서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나게 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만큼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안 해요? 평안이 임하죠. 그 평강에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얼굴만 봐도, 여기 이렇게 권사님 얼굴 보니까 환한 게 아주 평안. 얼굴만 바라봐도 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죠? 할렐루야? 아,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이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죠? 그럼 여기 나와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기분대로 기분 나쁘면 혈기 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있잖아요. 혈기를 안 내고 오늘 말씀 어제 요번 주에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얼른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지옥을 줘요? 천국을 줘요? 아, 그렇죠. 내가 혈기 내면은 이웃에 지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지옥을 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천국을 주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천국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주고 살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서 정말 교회 넘치는 우리 교회를 가니까 갔다 오고 나서는 뭔가가 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 그러면은 넘치는 우리 교회 나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고 견본이 돼야 되고 샘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모델. 어때? 천국 모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향기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게 했어. 내 형제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참어. 그럴 때 어떻게? 아니, 항상 기뻐라. 이거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제가 설거지하다 말고 장갑을 빼놓고
딱 가서 손 들고 아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 되겠구나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해 그럼 환경이 이런데 어찌합니까 하고 손 들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환경을 바꿔주는 거야 환경을 그 환경을 딱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줘요? 괴롭히던 사람을 딱 끌어내려 어디 기도원에서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려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기뻐지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면 막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여기서 뵙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만 일어나 보세요 다리에서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전부 다 건강하세요 인명은 제 손인데 죽지는 않았는데 일어나 보세요 다리가 불편하든지 어디가 불편하든지 다 일어나 보세요 주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는 분들 다 보고 계시죠 저희들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예수님 이름만이 권세고 능력이라 하였사온데 오늘 자리에 일어나 계시는 부위부위를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 치유의 시간이 이 시간부터 이르러 치유가 끝날 때까지 세세무궁토로 붙들어주시고 가시는 몸 영육이 강건하고 자녀도 잘 되고 검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한 분들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 바라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예수님 의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밝고 빛나는 주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얻어두며 공랑별려가 당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로써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보원 얻어도 명심도 남별려봐 넘실이 받겠네 아멘 네, 나오셔서 하나님 권면의 말씀